왜 언제나 정신을 차려보면 디펙트 할 차례일까? 잘못 넣었는데 뭐 괜찮네. 뒤를 마주하는 순간 정신이 번쩍. 응압. 띠. 빙하. 딜 카드 강화된 거 좋고. 디펙트 완넘하기 완벽조차? 궤도를 최적 제거 완벽. 홀로그램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최적화. 도박칩. 작은 상자 빙하 빠진 거 좀 아쉽긴 한데. 완넘 실패. 그 완넘을 왜 해? 디펙트인데. 인지 편향 스네 눈 스네 눈 빠지직 이주 기껏 강화해 놨더니 나온다는 게 스네 코의 눈이야. 껌별 이러면 아까 터보 안 집은 거 좀 아쉽네.
응? 예시 마조마라. 래퍼 냉정한 일. 이제 서지 나와서 꼴백 해야겠지. 그게 슬더스니까. 후파 눈알 퀴기. 간엄강 융합이 나왔네. 지금 융합 돌리기는 힘들 것 같고, 터보 나오면 터보 정도는 쓸 것 같은데. 너무 아프고. 카카털 비행기 터보 강화된 거 주면 안 되나? 터보 쓰고 싶다. 전등 냉정함 눈알 키기 강화하고 엘리트 하나 더 잡아보자.
아니 30일 저거 진짜 미친 것 같아. 제정신 아님. 엘리트 딱대. 오 한뜰. 개노산. 이러면 서순인데. 그래도 쓸데. 아 홀로그램 믿고 뽑았는데 홀로그램도 빠지네. 홀로그램 넘어져. 디넘강. 카드가 너무 구리다. 네, 최적화 하나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자수 카드 보자. 조짐. 꿈인가? 제발 꿈이었으면. 눈 핥히기 타이밍도 안 나갔네. 오한 타이밍 절대 안 맞아. 아니
전기 역학 아니면 탐색인데. 역학 넣어야 산막의 무시무시한 현두미와 파충류 주술사를 버티겠지. 아이, 핵배터리 저거 오한 때문에 핵전등임. 어떻게 봐도 망한. 요리 보고 저리 봐도 망한. 정말 혼돈하다. 곰 두 번째로 죽이기. 곰 또 죽. 터보랑 컴드랑 둘 다 필요한데. 터보가 조금 더 급하겠지. 컴드는 냉정함이 조짐. 그냥 서순 안 쓸라 그랬는데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골 때린다 진짜. 너무 골 때린다. 혼돈 구체 한 개밖에 안 주는 거 이거 써야 되냐. 혼돈 강화 필요도 너무 높다니.
파괴광선 핸드 막지 말고 꺼져. 아차자. 아, 왜 편향만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진짜 눈물 난다. 세계관 최악자들의 싸움이다. 표창은 잘 되긴 했는데 본돈 운빨로 가야지 뭐 어쩔 수 있나. 혼돈에서 실력으로 플라즈마 뽑아야 된다. 진짜 그거밖에 없다. 상점생 맨날 돈 없을 때 튀어나가지고 허허 하더만 돈 많으니까 나오지도 않네. 여기서 나올 수 있다. 와, 최대 체력. 5화는 안 되는데. 치워나 톡. 양날의 검 유황 와서 저에 되나? 반복불 모두 회복할 수 있다. 달팽이는 창의적인 인공지능으로 어떻게 작업할지. 11.
하나, 둘. 최대한 시간 끌면서 창공 보겠습니다. 몹시 편향된 디벳트. 거의 다 됐다. 쓰면 냉기 밀려서 이거 맞은 거 너무 아쉽네. 이제 거의 안 맞을 것 같아요. 달팽이 허접 깎아줘. 아이 미친 왜 이렇게 세. 편향 써야겠다. 아 빨리 폭풍 줘 빨리. 급해요. 폭풍 빨리. 아니 아까 폭풍 졸라 많더만. 빛 감는 디펙트. 야 폭풍 다 어디갔어? 아니 내 폭풍 다 어디갔냐고. 아니 폭풍 다 어디갔어. 똑같은 말만 하네. 앗 11. 어 드디어 나왔다 폭풍. 아니 하나만 나오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나오네. 박밀을 보자. 그래서 박밀 미션이? 블라즈마 터진 거 좀 아쉽긴 한데.
야, 이건 좀. 완전 뚜디만해. 안 돼. 창공을 안 쓰고 돌려야겠는데? 근데 창공 안 쓰고 이거 덱파워 나오나? 표창 있어가지고 여차하면. 아, 파괴 광선 때문에. 금이. 드로가 너무 없는데.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첨탑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제발. 헬로월드도 지금은 괜찮지. 핸드 바삭바삭 마르는데. 잡긴 잡은 것 같은데 지금 싸우는 꼴 보면은 장방은 기대도 안 되는. 상점에서 기가 막히게 뭔가가 나온다면? 돈 많은 로봇.
족수 아이스크림 까마솥 살 돈 되니까 까마솥 사는 게 낫겠지. 엔트로피 두 개? 아니지, 엔트로피는 두 개 먹을 필요 없지. 밀집 포션. 남은 하나 수용포 먹냐, 엔트로피 먹냐, 요 차인데. 수용포보다 엔트로피가 낫겠지. 엔트로피 표. 방열판. 엔트로피에서 실력으로 수용 뽑음. 안에 들어있네. 들어오고 없잖아 이거. 방열판을 뽑았었는데. 다음 턴에 일단 홀로그램만 뽑으면, 아니 어둠의 족쇄만 뽑으면 되는데. 아, 네, 방금. 창방 진짜 졸라 세네. 족쇄 빼고, 파지지 빼고, 조각 들고 가고, 에타 빼야 에너자이저 터보 이런 거 나올 확률 생기니까. 오케이. 엔트로피 리필인데 스네코 기름 이거 버릴까? 이거는 버리는 게 이득일 것 같은데. 다 영코라. 이래서 리필이 됐구나. 재련포 언제 먹냐? 방열판에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창공 쓴 것까진 좋은데, 근데 체력이 너무.
아, 눈알 뽑았다. 눈알 뽑았다. 문화를 뽑아버렸어. 아, 이거 편향 써야 되나? 편향 써야겠지? 족쇄 지금 뺄까? 이거 길게 안 갈 것 같은데. 네, 나중에 제대로 잡힌다는 보장이 없어. 나중에 맞는 타이밍에 잡히면 안 쓰는 게 나은데, 나중에 맞는 타이밍에 잡힌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 돈 가차가 잘 되는데. 아이, 저거 약화 걸어야 되는데. 일단 살았다. 근데 냉기고체 다 날라감.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 이거 잡힌 잡은 것 같다. 다음 턴에 다 때려박아서 딜로 잡아야 되니까 파지직을 쓰고 넘기는 게 맞지. 버퍼 있지 않았나? 버퍼 어디갔어? 폭풍을 가져오나 아니면 터보를 가져오나 이건데. 폭풍을 가져오면 킬각이 나오나? 폭풍 가져오면 지금 전기 3번 영상이니까 36. 심장습 버저빙. 역시 디펙트. 심장 따윈 한방에 죽이지. 승리. 야씨, 영수증 진짜 조촐하네. 완넘 미션은커녕 완벽함 하나도 없다. 부적이 큰일 했죠. 풀피치 얻어가지고 와플이었어 거의. 와플 마이너스 7. 쌍절곤 1코스트 얻음. 표창 14힘.
모래시계 355일, 비행기 63일, 카카털 75일, 껌별 5개.